네, 여러분,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플레 이야기도 있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있고, 경기 고점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또 변동성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직접 리서치도 하시고 또 직접 투자도 해오신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 네,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움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물론 이제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점점 더 해외 투자가 중요해지고요. 사실 제 커리어가 28년이 넘었지만 그 중에 한 3분의 1은 해외에서 시장을 들여다봤으니까 지금은 전형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 네. 국내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소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것을 정말 바라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우선 이 들어가기 전에 네.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지금 서학개미 이렇게 해서 네.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직접. 네. 바람직한 겁니까? 두 번째,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하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시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사장님 저희도 그렇고 제 고객이셨고 네. 그렇죠. 그때 CT에 계실 때인가요? 네, 그랬을 겁니다. 네. 이 한국 투자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모멘텀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투자를 좀 너무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라는 어떤 긴 템포로서 투자를 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셨던 느낌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개미들은 손실이 나고, 기관들은 돈을 벌고, 외국인들은 돈을 번다. 맨날 그런 뉴스만 그렇죠. 들렸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마 뉴스 나오는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다. 작년에 그랬죠. 네, 그런 얘기. 또 지금 요즘 보면은 사실 일부는 좀 투기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거의 제가 볼땐70% 정도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지식이 정말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는 보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컸잖아요. 네. 여긴 많이 알고 여긴 적게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유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들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있는 거고, 투기에서 투자로 변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고, 또뭐 아까 그 상장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에서는 앞으로 해외 투자를 하던 글로벌 투자를 하던 한국 투자를 하던 장기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사실 집을 살려 그러면 네. 수익률이 그래도 두 자릿수는 연간 나와야지 뭐 한 20년 투자하고 나서 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게 좀 쉬운 쪽이 아무래도 해외 투자다 네, 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2023년부터는 우리나라 투자도 세금을 내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니까 네. 여기서 빨리 이제 이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네. 한국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다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한 10년 동안 보면 네. 저희는 지수가 한 두 배 정도 올랐는데 미국 시장은 뭐 S&P 500은 5배, 그쵸. 나스닥은 10배 올랐으니까 네. 뭐 아무래도 장기 투자하는 데는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은 올해도 좋아요. 보면 계속 신고치를 네. 네. 갈아치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간씩은 뭐 이제 인플레 우려도 나오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또 최근 들어서는 경기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이일드 커브죠. 10년 금리가 다시 또 뭐 2% 넘어간다 그랬다가 뭐 1.3%도 깨지고 이일드 커브가 플랫해지고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양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건 뭐 일시적인 거고 무시해도 된다. 뭐 네. 등등에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우선은 이번에 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한 1.7%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1.77%까지 갔었고 네. 뭐 다들 2.5%, 3% 뭐 맞습니다. 심지어 3%도 심했고 네. 2%는 뭐, 넘어갈 수 있다. 사실 JP 모건의 네. 그 CEO께서는 4% 얘기도 했었어요. 아, 네. 그 양반은 네. 좀 뭐 자기 포지션이 그런 네. 모양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다이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은 원래 기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네.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한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거의 일주일 사이에 네. 금리가 갑자기 1.25까지 떨어지면서 또 이 어떤 경기가 침체 뭐 아니면 침체라기보다도 뭐 경기 둔화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죠. 네, 떨어지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코로나19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네. 제가 투자하기가 가장 쉬웠던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지금 같은 시기. 네. 그러니까 즉 모멘텀이 너무 센 것도 아니고 너무 세면은 테이퍼링 하려고 그래가지고 겁나죠. 그렇죠. 네, 겁나고 네. 또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네. 딱 적당한 수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1.5% 정도 수준 네. 네. 그 정도의 경제성장률 2%에서 3% 사이 그러니까 실질로 그거 제일 좋죠. 네. 딱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이 딱 그 정도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좀 높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년으로 놓고 말씀하신 건 평균으로 봤을 때. 봤었을 때. 네, 네. 당연히 작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올해 워낙 높을 거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미래의 5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제가 보기엔 경제 성장률이 2%에서 2.5% 정도. 미국 기준으로. 예, 예. 네. 실질로.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 정도. 그렇죠. 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에서 그렇죠. 5%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2008년부터 2020년 이 굉장히 길었던 이 11년짜리 사이클에 무지하게 주식시장이 네, 좋았죠. 그때. 네, 정확한 네. 평균이 네. 딱 그 정도였어요. 네. 경제 성장률 2%에 네. 인플레이션 2%.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하게 네. 경제 성장하면서 네. 돈은 많이 풀려 있고 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네. 거죠. 그렇게 갔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이렇게 싹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다 시켜줬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네. 그때처럼 그렇게 과외로 안 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또 다시 이제 아주 팽팽해졌던 걸 갖다가 느슨하게 네. 만들어서 네.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또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희일비나 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네. 없이 지금 같은 시대에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같은 시대에 좋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네.
그런 쪽을 그냥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보시면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보시지만 본부장님도 마음속으로 리스크 팩터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한 거를 리스크 팩터로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는 리스크 팩터가 네. 그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고 첫째, 두 번째 워낙 재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을 때 경기 침체로 간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번에 다시 확 확산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치사율이 좀 전 대비해서 한 19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치사율이 있거든요. 굉장히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독감 수준이 돼버리는 거고 또 다들 근데 그거는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다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백신을 맞고 있는 것도 그걸 퇴치하는 거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갑자기 완전히 위축되기보다는 네.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영국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계속 경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손은 많이 늘어났을지 모르겠으나 치사율이 떨어지니까 과거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터졌을 때도 네.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있었는데 그 이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마지막 3차 웨이브 때 시장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슈는 네. 그렇게 걱정하지 예, 네. 걱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네.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열.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과열은 주가의 과열 아니면 경기의 과열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과열이죠. 그래서 보통 그 올해 연초에 굉장히 제가 싫어했던 모습이 뭐였냐면 네.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까지 같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테이퍼링과 그렇죠. 금리 인상이 네.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물가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예. 그러면 네. 이제 그때는 주식은 이제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제 금리 빠져주면서 네. 예. 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 오히려 또 많은 분들이 디플레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네.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예.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좋은데 네. 임금 상승률은 제대로 안 나오는. 저는 네. 제가 그 임금 상승률을 뭐 부모님도 보셨겠지만 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은행이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돈 풀면서 늘 했던 얘기가 고용에 대한 이야기하고 네. 임금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고용은 냈어요. 고용은 냈는데. 고용은 냈는데. 고용은 냈는데 임금 상승률은 네. 그러면서 돈을 무지하게 풀어갖고 그쵸. 결국 주가하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네. 사실은 그 이 뭐랄까요. 그 이 일을 해서 이 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생각에 임금이 올라가긴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노동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의 3요소를 이야기하면 네. 자본과 노동과 기술을 얘기하는데 네. 저는 지금 압도적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회사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임금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심지어는 네. 그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앞으로 10년은요. 네. 지금 지난 10년에 한 두 배는 미니멈. 그래, 그 뭐, 정신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시대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자꾸 뭐 시장을 팔아야 된다 아니면 굉장히 네. 비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막 그런 식으로 네.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네. 지금 투자를 안 하시면 10년 뒤는 네. 큰일 난다. 진짜 가난해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제발 투자를 하셔라. 네. 자꾸 흔들리지 마시라. 네. 네. 올해 또 2, 3월 달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네. 네. 원래 시장이 네. 흔들리면 네.
배워. 네. 비관적인 사람들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보이스 카드. 그렇죠. 네. 저도 뭐 굉장히 많은데 야단을 맞았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좀 미래를 생각하시고 자식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네. 뭐 요즘 뭐 단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희 아들도 이제 대학생인데 네. 네. 뭐 그 이분들은 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 하잖아요. 네. 네. 그 코딩,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코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생산성이 네. 확 달라집니다. 네. 노동 생산성이 네. 엄청 올라가겠죠. 네. 네. 그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큰 그림에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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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보시는 섹터는 어떤 섹터들을 좋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터지고 나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성장주에 그냥 거의 90% 이상 초점을 맞췄어요. 성장주라고 하면 주로 나스닥. 예, 뭐 나스닥에 네. 계속 얘기, 예, 예, 계속 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약간 느낌이 조금은 틀린데. 네. 이 경기 민감주도 성장주 안에 들어가지만, 성장주 안에 경기 민감주도 있지만, 경기 민감주 말고 이런 어떤 원자재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네.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주는 업종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치가 가능한 주식들. 네. 예를 들면 철강 뭐 이런 네, 거겠네요. 뭐, 네, 뭐 철강은 너무 생산이 좀 심하고요. 네. 너무 과잉 생산을 할 수 네. 있는 부분이고, 뭐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 말고, 뭐 어느 정도 4차 산업과 연결이 돼 있는 뭐 이런 쪽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70% 성장주. 네, 네. 30%는 이쪽. 경기민감주. 경기민감주 네. 슬래시 뭐 네. 4차 산업과 연결이 돼 있는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그럼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죠? 구리. 구리, 구리를 뭐 생산하는 기업? 기업들. 네. 뭐 또는 은. 그러니까 네. 구리 같은 게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전기차 배터리 네.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뭐 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전체 생산의 거의 51%가 그 4차 산업과 연결이 돼 있는 네네. 쪽이고요. 뭐 그 이외에 사실 또 뭐 석유도 네. 어떻게 보면은 전환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유가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어떤 기업들도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어떤 네. 시기. 네. 성장이 굉장히 한정적이겠지만 네.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ROE가 20%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딱 구분하는 것은 7대 3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성장주를 70, 가치주를 30 네. 이렇게 딱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70과 30 안에 도대체 뭘 가져가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네. 네. 성장주를 어떤 거로 성장주라고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장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직접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네. 성장주라고 분류할 때 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의 성장주라고 얘기하면 네. 그 PER이 높고 네. PBR이 높고 네, 네.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매출 증가율이 높은 회사라고 네,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사실 그 성장주들은 영어로 하면 speculative sector예요. 그래서 아직 이익이 안 나오지만 네, 네. 매출은 굉장히 높은 증가율은 네. 높은. 그러니까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쿠팡이나 그 전에 네. 테슬라겠죠. 뭐 네. 이런 식의 이쪽을 스페큘러티브 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을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변해서 네. IT 업종도 성장,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데 PBR이 높기는 한데 ROE가 엄청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회사들도 거기에 성장주로서 포함을 시키죠. 네, 네. 가장 흔한 종목으로 따지면 애플이 되겠죠. 네, 네, 예. 네. 애플은 사실 그러니까 밸류를 네, 갖고 네, 있으면서 네,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기업 그렇죠. 이런 기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네. 들어가는 거죠. 성장주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7 얘기할 때는 네. 그런 유를 집어넣는 거고요. 네. 가치주를 얘기할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관련된 네, 뭐 산업재라든지 네. 뭐 실질적으로 철강이든 실질적으로 네. 이제 밸류에이션이 네. 상대적으로 싼 거죠. 싼 거. 그러니까 네, PBR이 낮고 네, 네. PER이 낮고 네, 네.
뭐 근데 매출 증가율은 뭐 그렇죠. 한정적이고 네. 최근에 많지만 네. 내년 딱 들어가면 이제 거의 없어질 거고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쪽에서도 사실 이게 이렇게 밸런스 하면서 가야죠. 네. 너무 벌어지면 네. 그것도 불균형이니까. 그러니까 오르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성장주로 저희가 딱 들여다보는 거는 네. 그 70%를 가져가는데 그 네. 70%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여기 지금 도표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IT와 반도체. 네. 그거를 한 30%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 네. 예, 이쪽이 20%.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네. 쪽 있잖아요. 네. 이쪽도 한 20% 정도. 네. 저희 숫자가 좀 잘못 나왔네요. 네. 20%인데,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그러니까 이런 쪽을 30%를 가져가는데 15%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재라든지 산업재 이건 이제 가치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비재는 네. 항상 이제 소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네.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이쪽을 또 가치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그렇게 한 15%씩 해서 성장주 70, 가치주 30 정도 네. 이렇게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 뭐 물론 들고 계실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에도. 네. 네. 사람들 관심 있는 것 중 ETF도 투자하십니까? 네, 저희는 네. 그 제가 이제 운영하는 상품 자체가 랩이라서 네. 그 최소 가입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런 대형주를 못 사요. 그렇군요.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ETF를 들고 갈 수밖에 없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투자했던 ETF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성장주에 있어서 네. ROE가 높은 기업들이 있는 네. 성장주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네. 매출 증가율만 엄청나게 높은 네. 그런 유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아크는 두 개를 다 아우르지만 네. 훨씬 스페큘러티브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해외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많이 나신 분 중에 하나가 연초에 아크를 ETF로 네. 사신 분들이 맞습니다. 손실이 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아크를 투자를 못해요. 아, 제 개인적인 투자 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투자 타이밍 자체가 네. 당연히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네. 이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성장주를 삽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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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아크는 지금 뭐... 실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테슬라는 그럼 사기만. 테슬라 같은 주식도 썩 좋아하지는 않으시겠네요. 근데 그래도 테슬라가. 테슬라는 이제 흑자도 내고 하니까. 흑자 그렇죠. 2019년 네, 하반기에 네. 내기 시작했고. 네, 네. 실질적으로 ROE가 거의 30%대까지. 물론 뭐 탄소 배출권이나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그랬지만. 네. 이미 벌써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식은 2019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사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들어와서는 네. 그 가치가 많이 지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전기차에서도 올라오니까 그렇죠. 독주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이렇게 탑픽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반도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쪽은 네. 뭐 기술주 중에서도. 네. 반도체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AMD 네, 같은 네. 종목을 종목하고요. 퀄컴이라든지. AMD가 그 장비 만드는 회사인가요? 반도체. 아, 반도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네. 큰 걸로 따지면. 그리고 페이스북,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인텔, 넷플릭스. 이 정도 순이고요. 그 밑으로 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13개 대표 성장주가 있어요. 네. 이 성장주들의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으로 놓고 보면 이제 S&P 네. 그다음에 다우존스 네. 그다음이 나스닥 네. 그다음이 나스닥 100 이렇게 좋아하는 순서가 네. 낮은 쪽부터 높은 쪽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나스닥 100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더 여기서 네. 나스닥 100보다 더 좋아하는 게 13개 종목. 네, 네. 네, 그래서 더 대양주 이렇게 네. 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수를 놓고 보더라도 무지하게 많죠. 네, 무지 많는데 네.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에요. 네.
미국 상장 주식이 7천 개가 넘었던 게 지금은 3,4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네. M&A가 엄청 일어났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네. 여기 지금 나오는데 정말로 어떤 효율성이 높아졌고 과점화가 생겼고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맞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투자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네. 중국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형주들, 네. IT 대형주들이 시가총액이 800빌리언이 사라졌대요. 네. 880조가 사라졌답니다. 규제 이슈가 큰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규제와 이 미국과의 공격과 싸움에 그렇지. 있어서. 네. 근데 대신에 심천 시장은 좋아요. 네, 네. 중소형주들은. 네. 왜냐하면 이거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도 있고. 네. 뭐 밸류 체인은 중간에 네. 있으니까 네. 안 죽이는 안 죽이는 거죠. 앞에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에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네, 네. 미국은 뭐니 뭐니 해도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될 네,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대형주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냥 ETF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팡이라는 ETF가 있어요. 네, 네. 예, 뭐 심지어는 레버리지도 가능합니다. 네, 뭐 네. 팡구라고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저 오늘 사실은 좀 더 네. 이제 내가 보기에는 중간쯤 왔는데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는 너무 많죠. 예, 한번 더 나오셔서 뭐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과연 어떻게 스탁 피킹을 하고 어떻게 종목을 네.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걸 몸소 해보셨으니까. 네.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서 네. 그 얘기를 한번 하십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나오셔서 진짜로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리서치도 하셨고 또 실제 현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추세적으로 보면은 장기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원조 가치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채원 그 대표를 모시고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